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의 임순관입니다. 3월 4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3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86명이 증가한 총 24,242명으로 도내 25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발생이 177명이며 해외 유입 관련은 9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는 25명으로 13.4%를 차지합니다.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는 25.8%인 48명입니다.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 확진자는 2.2%인 4명입니다. 도내 주요 확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스티로폼 공장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날 직원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4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내국인 2명, 외국인 10명 등 12명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업체는 총 직원 29명 중 15명이 외국인 근로자였으며, 해당 사업장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15명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고, 이중 10명이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회사 직원 28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실시되었고,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 분류 및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21년 1월부터 3월 2일까지 약두 달간 도내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아동 156명, 교직원 101명 등총 257명으로 도내 29개 시군에서 발생했습니다. 2020년 1년간 전체 유아교육시설 관련 경기도 확진자 수가 2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진된 어린이들 156명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면 가족을 통한 감염이 63%로 가장 많고, 교직원을 통한 감염이 28%, 동료 원생을 통한 감염이 5% 등입니다.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1%였습니다. 도내 유아교육시설 중 3월 2일 기준 12개 시군 20개 기관이 현재 일시 폐쇄 중입니다. 그중 18개소는 확진자가 발생했던 곳이고, 2개소는 접촉자가 속해 있어 역학조사 중이며, 추후 접촉자의 검사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곳입니다. 경기도는 유아교육시설의 보호를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선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권고 대상은 7,946개소의 68,834명의 교직원입니다.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2월 25일 자료 기준 68%인 46,87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중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3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계약이 있기에 시군과 협조해 마스크 착용이나 시설 내 밀집도 관리 등 방역 관리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시설의 방역 책임자께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직원과 가족들을 통한 감염이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교육시설 아동 감염 경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련 종사자와 가정 내 영유아가 있는 가족들께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대하기 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북부 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동두천시 외국인 대상 임시 선별 검사소를 통해
외국인 883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중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자 대비 양성률은 13.7%입니다. 경기도는 방대본,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고용노동부, 동두천시 등 관련 기관과 동두천시 및 인근 경기 북부 지역 코로나19 유행 대응 방안에 대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주 노동자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이번 유행을 효과적으로 통제해내기 위한 문제점을 짚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 몇 가지를 간추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 중심으로 파급되고 있어 자발적인 검사 및 방역 활동 참여에 장벽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강력한 조치뿐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을 한시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 검사 시 불법 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해 가겠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기초 역학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병상을 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는 통역 지원 6명을 지원했고, 질병청 수도권 대응센터 협력하여 현장 역학조사관 13명을 파견하여 원활한 심층 조사를 지원합니다.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병상 배정까지의 과정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간소화하고 효율화하여 지역사회의 추가 노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역 활동에 투입할 자원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신속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경기도 의료원에서 검체 채취를 담당할 간호사 7명을 지원했고, 현장 기동 임시 선별 검사소 2개소를 설치하여 동두천의 산단과 양주, 포천 등 인접 시군까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용직 근로 형태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일요일에 성당이나 교회의 종교적 활동을 통해 한 커뮤니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뿐 아니라 좁게는 인접 시군, 넓게는 경기도 또는 수도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행이 인지된 시점이 3.1절 연휴가 지난 때라는 것도 방역에 불리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연합하여 협력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는 질병청 수도권 대응센터 등과 협력하여 확진자 발생 사업장 일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중 사회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작년에 여러 차례 겪었듯 이런 일들은 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내는데 방해 요인이 됩니다. 우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공동체성을 지켜내고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3월 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입니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48.6%로 792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 확보하였으며, 이중 66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33.3%로 안정적입니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의 일반 생활치료센터에는 3월 3일 18시 기준 654명이 입소해 55.5%의 가동률을 보이며,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524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3월 3일 22시 기준 경기도의 예방접종자 수는 전일 대비 15,204명 증가한 총 31,593명으로, 접종 동의자 93,010명 대비 34.0% 수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요양병원이 25,522명, 노인요양시설 및 재활시설에 5,644명,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251명, 코로나 전담병원 176명입니다. 3월 3일 22시 기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는 도내 총 123건이 있었고, 그중 두 건은 어제 방대본에서 브리핑한 사망 사례입니다. 사망 사례 두 건에 대해선 3월 3일 경기도의 전담 역학조사관이 현장 파견되어 역학조사를 마쳤고, 같은 날 오후 7시 경기도의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에서 1차 인과성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방의학, 감염내과, 알레르기내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은 시도 역학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이상 반응 사례의 가능한 인과적 측면을 다루기 위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차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상 반응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시점엔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사망 혹은 사망에 준하는 중증 사건에 대해서는 도의 역학조사관이 신속하게 파견되어 조사하고, 그 조사 자료를 근거로 민간 전문가 그룹이 결합한 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이 1차로 인과성 평가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에서 최종적으로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질병관리청 그리고 시군구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침대로 준비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는 투명성과 개방성의 원칙 아래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관련한 위험에 대해서 소통해 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나친 걱정은 삼가주시고, 보건당국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전 사회의 구성원이 마음을 모으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어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